제가 여기 2018년도에 입점했거든요. 그 당시가 제 가치가 가장 가치가 떨어졌을 때 회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나서 올해 제가 그 모든 게 해결이 되는 한 해였어요. 11월. 작가님들은 단순히 속을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치들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만드는 작품에는 작가님의 정성과 열정이 담기게 되죠. 아내랑 같이 왔는데 즐겁고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뜻깊은 상이었고 아이디어스 덕분에 이 나이에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고객들을 위해서 어떤 최선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어떤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내년에 다시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좀 더 화이팅 있게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